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벌어졌고 그래서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서신서의 저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또한 신학적인 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까요? 어,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렌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전제를 또 깔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걸. 그리고 그 함께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즉 함께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난 죽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윤리적 권면의 출발이 이런 복음의 토대에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사는 이유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이전에 나의 본래적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부활하여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모든 윤리적 권면이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토대,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원리라면 2장 19절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할례라든지 뭐 절기 지킴이라든지 급력적인 종교 생활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내게 그런 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 다시 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사는 것, 새로운 부활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또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신 것이고, 혼자 돌아가신 것이고, 혼자 아프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 십자가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이러한 사상이 계속 구약성경의 서신서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 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걸 새로운 삶의 윤리 위해서 옛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아난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 사건인데. 그 복음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고 그냥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실존 속에 끊임없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서신서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리스 3장 10절,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 참여하는 거죠. 그죠?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 죽으심을 본받으면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의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화와 구독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대전제입니다. 이것은 교회론과 교회의 문제와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뭔가를 적용하고 설명하고 자할때 많이 사용되는 신학적 전제입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만찬의 문제 때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좌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주의의 몸은 바로 교회죠, 교회. 자, 그리고 은사의 문제에서도 한성령으로 세를 봐만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자,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잘 돌봐야 될 의무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 대전제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죠. 자, 근데 이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합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는 건 상당히, 상당히 우리가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심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저자들이 윤리적 권면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신학적 전제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배교의 문제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곤면하기 위해서 이 신학적인, 이 신학적 전제를 사용하죠. 자, 야구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 임박한 종말론.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기 때문. 아주 이제 급하죠.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 배교하지 마라. 그런 윤리적 권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임박한 종말론을 꺼내들면서 악은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의 또 맥락과, 그 다음에 서신서의 중요한 초대교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서 서신서의 저자들이 어떤 신학적 전제를 사용했는지, 서신서의, 서신서를 서서신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로써 성경이 모인다, 이론편 12과가 모두 다 마치게 되었고요. 실습 예제는 제가 이론편을 먼저 올린다고 실습 예제 영상은 못 올렸는데, 그것도 차차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성경 문학과 장르의 이해, 그리고 10단계 개인 성경 연구를 위해서 성경이 보인다. 아, 올해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9월, 가을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 꼭 구입하셔서 영상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론편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실습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